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우리말 바로 쓰기는 왜와 왜로 헷갈리기가 쉬운 왠지입니다. 지금 제가 발음으로 왠지, 왠지. 여러분들에게 되게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. 이 말을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거의 같다고 할수 있지요. 그래서 말로 할 때는 괜찮아요. 그런데 글로 쓸 때, 이게 오, 에를 쓰는 왜인지, 우, 에가 들어가는 왜인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 기억하는 방법이 또 있지요. 왠지. 오, 에가 쓰이는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입니다.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, 헷갈릴 일이 없어요. 그래서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왠지 오늘은 공부하고 싶은 걸, 왠지 기분이 안 좋아. 그럴 때는 다 왠지입니다. 오, 에. 그 나머지 왜를 쓰는 거는 전부 우, 에입니다. 우, 에가 들어가는 왜는 어찌된 이런 뜻입니까? 웬일인지 모르겠어. 그러면 바꾸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. 웬떡이니? 이런 말도 쓰지요. 웬걸? 이런 것들은 다 우, 에입니다.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방법은 왠지에만 왜를 쓰고 그 나머지는 다 우, 에인 왜를 쓰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본 왜. 말에서는 쉽지만 글로 쓸 때는 어렵지요. 왠지만 왜를 쓰고 나머지는 다 우, 에인 왜를 쓴다.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